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서재명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NoSQL의 대표 오픈소스 MongoDB입니다. RDBMS와 NoSQL의 차이, 분산 시스템, MongoDB의 주요 메소드, 인덱스 사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NoSQL은 Not Only SQL로 단순히 기존 관계형 DBMS가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을 부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카를로 스트로찌라는 엔지니어가 공개한 표준 SQL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지 않은 자신의 경량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9년에는 요한이라는 엔지니어가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련 행사를 준비하면서 NoSQ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장하는 엑시트, 즉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네 특성을 제공하지 않지만 뛰어난 확장성이나 성능 등의 특성을 갖는 수많은 비관계형 분산 데이터베이스들이 등장했고, NoSQL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RDMS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으로 행과 연로된 2차원의 테이블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MySQL과 Oracle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들이 RDMS에 속합니다. MongoDB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큐먼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it 대신 베이스를 택하여 성능과 가용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이므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NoSQL의 특성인 스키마가 없는 스키마리스로 자유로운 데이터 모델이며 SQL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하는 API를 통해 데이터를 건들 수 있습니다. MongoDB의 경우 자바스크립트 엔진 스파이더 몽키를 사용하여 API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MongoDB는 도큐먼트 기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도큐먼트, 필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컬렉션스는 RDBMS의 테이블에, 도큐먼트는 로우에, 필드는 컬럼에 매칭됨을 알수 있으며, MongoDB의 계층이 RDBMS와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AP 이론은 2000년에 에브릭 뷰리어가 최초로 소개한 이론이며 어떤 분산 시스템이더라도 Consistency, 일관성, Availability, 가용성, Partition Tolerance, 분할 내성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세 가지의 머리 글자를 따서 CAP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Consistency는 모든 노드가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볼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후 다른 노드에 동기화되어 모든 사용자가 최신 데이터를 본다면 일관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선 동기화가 되는 동안 유저는 대기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용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가용성은 모든 요청에 성공 혹은 실패의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의 노드가 망가져도 다른 노드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용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다른 노드가 살아났을 때 다른 노드들과 데이터가 다르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파티션 톨러런스는 통신의
실패해도 시스템이 계속 동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노드가 망가진 것이 아닌 노드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가 고장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 사이 통신이 망가져서 동기화가 불가능해진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만약 통신이 복구되고 동기화되는 것이 기다린다면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둘다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캡 이론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캡 이론에 따라 몽고디비는 CP니까 일관성과 분할내성을 지닌 데이터베이스일까라는 의문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CA라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CA는 네트워크 장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P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본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CP와 AP 둘중 하나에 치우친 시스템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거나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산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일관성과 가용성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은 반드시 발생한다 가정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정리한 이론이 패개클 이론입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표를 보시면 파티션은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고 else는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PAEL이라면 파티션 상황일 때 가용성을 더 우선시하고 평상시에도 지연 시간을 더 신경 쓰므로 가용성을 우선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관성을 신경 쓰느라 지연 시간이 늦어질수록 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몽고디비는 PAEC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일 때 가용성을 더 우선시하고 평상시엔 일관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몽고디비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리플리카 셋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PSS 시스템은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여러 개의 세컨더리로 이루어진 리플리카 셋입니다. 만약 프라이머리가 죽을 경우, 투표를 통해 남은 세컨더리 중한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선출합니다. 여기서 만약 세컨더리가 하나만 남았다면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선출할 수 없어 서버 장애가 발생합니다. PSA 시스템은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어비터 그리고 여러 개의 세컨더리로 이루어진 리플리카 셋입니다. PSA 시스템에서는 프라이머리가 죽은 경우 어비터와 세컨더리와 함께 세컨더리 중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선출합니다. 세컨더리가 하나만 남았더라도 어비터가 남아있어서 남은 세컨더리를 프라이머리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PSS와 반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RDMS인 경우 그림과 같이 테이블 3개를 만들어 효율적이라고 하면 NoSQL에선 모든 걸 하나의 도큐먼트에 넣습니다. 몽고디비는 도큐먼트라는 방식을 갖기 때문에 RDMS와는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패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은 컬렉션에서 데이터가 서로 참조하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패턴은 사진과 같은 트리 구조를 참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arent reference는
부모 도큐멘트를 바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만약 하위 트리를 모두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일드 레퍼런스는 자식 도큐멘트를 바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부모 도큐멘트를 찾을 수도 있지만, 페런트 레퍼런스보다 탐색 성능이 느립니다. 어레이 오브 어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조상 도큐멘트를 바로 알수 있어야 하는 경우와 자식 도큐멘트를 모두 찾아야 하는 경우 모두 적합합니다. 만약 여러 부모 도큐멘트를 가진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Materialized Past는 Array of Ancestors와 유사합니다. 어레이 타입이 아닌 스트링 타입을 이용하는데 정규식을 이용하여 하위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위 트리를 찾는데 어레이 오브 어세스턴스보다 빠르며 단 공통 부모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스티드 세츠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처럼 그림이 있는 번호를 참고하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트리를 찾는 데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데이터의 번호를 매기는데 비용이 크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 삭제, 변경되지 않는 정적인 구조에서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MongoDB의 주요 메소드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e 명령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려면 DB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만든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확인하려면 show dbase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본인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에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개의 도큐먼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할 땐 drop databas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use database name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컬렉션을 생성할 때는 create collection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name은 생성하려는 컬렉션의 이름이며 옵션은 document 타입으로 구성된 해당 컬렉션의 설정값입니다. options 매개 변수는 선택적인 매개변수로서 생략해도 되고 필요시에 사용하면 됩니다. 컬렉션을 제거할 땐 drop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insert 메소드를 사용하여 도큐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 데이터를 추가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배열 형식의 인자를 전달해주면 여러 도큐멘트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의 도큐멘트 리스트를 확인할 때는 컬렉션 네임.find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여 도큐멘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확인해보면 criteria는 도큐멘트 타입이며 삭제할 데이터 더의 기준값입니다. 이 값을 빈값으로 놔두면 컬렉션의 모든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just1은 불 타입이며 옵션의 매개변수이고 이 값이 true이면 한 개의 도큐먼트만 제거됩니다. 이 변수가 생략되면 기본값은 false로서 크라이테리아가 해당된 모든 다큐멘트를 제거합니다. 도큐멘트 쿼리입니다.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도큐먼트들을 선택하여 커서를 반환합니다. 커서는 쿼리 요청의 결과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커서 객체를 통하여 보이는 데이터 수를 제한할 수 있고 데이터를 소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10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매개변수 프로젝션 쿼리의 매개변수 프로젝션은 쿼리의 결과 값에서 보여질 필드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쿼리 연산자는 표와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붙등화, 등호 등 연산자가 있는 것처럼 몽고DB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룰 연산자는 AND, OR와 같은 연산자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게스 연산자를 통하여 도큐멘트 정규식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 라인처럼 레겍스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정규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웨어 연산자, 엘렌매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냥 find 메소드를 사용하면 크리테리아에 일치하는 모든 도큐먼트들을 출력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페이지 같은 기능을 사용한다면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find 메소드 자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러오겠다라고 설정하는 매개변수가 따로 없습니다. find 메소드를 사용할 시 커서 형태의 결과값이 반환되는데 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리미트 메소드와 스킨 메소드, 소트 메소드를 통하여 보이는 출력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트 메소드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됩니다. 매개변수로는 어떤 키를 사용하여 정렬할지 알려주는 도큐먼트를 전달합니다. 이 도큐먼트 구조는 키 값과 value로 이루어진 도큐먼트로 키는 데이터의 필드 이름이고 value는 1 혹은 마이너스 1입니다. 1로 설정하면 오른 차순이고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 내린 차순으로 정렬합니다. limit 메소드는 출력할 데이터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value 파라미터는 출력할 개수 값입니다. 스킨 메소드는 출력할 데이터의 시작 부분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value 파라미터는 생략할 데이터의 개수 값입니다. RDMS 쿼리 중 오프셋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메소드들의 반환값 역시 커서 객체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들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큐멘트를 수정하는 업데이트 메소드입니다. 업데이트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확인하면 쿼리는 도큐먼트 타입으로 업데이트할 도큐먼트의 크리테리아를 정합니다. find 메소드를 사용하는 쿼리와 같습니다. 업데이트 도큐먼트는 도큐먼트에 적용할 변동사항입니다. upsalt는 boolean 값으로 기본값은 false이고 이 값이 true로 설정되면 쿼리한 도큐먼트가 없을 경우 새로운 도큐먼트를 추가합니다. Multi 값은 불리한 값으로 True로 설정되면 여러 개의 도큐먼트를 수정합니다. Write Concern 변수는 도큐먼트 타입으로 Write Time 등 도큐먼트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설정값입니다. 기본 Write Concern을 사용하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몽고디비에서 데이터 쿼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덱스가 없이 몽고디비는 컬렉션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조회하는 방식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도큐멘트의 개수가 너무 많다면 많은 만큼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덱스를 사용하면 더 적은 횟수의 조회수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의 필드에 인덱스를 걸면 데이터에 설정한 키 값을 가지고 도큐먼트들을 가리키는 포인터 값으로 이루어진 B트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B트리는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인데 B트리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하여 쿼리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트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정값과 작은 값은 안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위치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리를 사용하여 14를 찾을 때 왼쪽 그림과 같이 8, 12, 14 이렇게 세 번의 조회 만에 14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낮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매우 효율적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의 종류입니다. 인덱스의 종류에는 기본 인덱스, 싱글 필드 인덱스, 컴파운드 필드 인덱스, 멀티키 인덱스, 지오스파셜 인덱스, 텍스트 인덱스, 해시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인덱스는 모든 몽고디비의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언더바 아이디 필드에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만약 컬렉션을 만들 때 언더바 아이디 필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몽고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언더바 아이디 필드를 오브젝트 아이디로 설정해 줍니다. 언더바 아이디 인덱스는 유니크하고 이를 몽고디비 클라이언트 같은 언더바 아이디를 가진 문서를 중복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텍스트 인덱스는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쿼리하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해시드 인덱스는 B트리가 아닌 해시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해시는 검색 효율이 B트리보다 좋지만 정렬은 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단일 필드 인덱스의 경우 키값과 밸류값이 하나씩 들어가고 복합 필드 인덱스를 생성 시에는 두 개의 키값을 가지고 요청하면 됩니다. 값을 1로 하면 오름차순으로, 마이너스 1로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인덱스에 속성을 추가할 땐 create index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의 속성 값을 document 타입으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속성에는 unique 속성, partial 속성, TTL 속성, underbar ID 필드처럼 컬렉션에 단한 개의 값만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partial 속성은 도큐먼트의 조건을 정하여 일부 도큐먼트만 인덱스를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partial 속성을 사용하면 필요한 부분에만 인덱싱을 사용하여 저장 공간을 아끼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LL 속성은 데이터 타입 혹은 데이터 배열 타입의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도큐먼트를 익스파이어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추가하고 특정 시간이 되면
도큐먼트를 컬렉션에서 제거합니다. 인덱스 조회와 제거입니다. 인덱스 조회 시 getIndex 메소드를 사용하며, 인덱스를 제거할 때는 dropIndex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언더바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인덱스를 제거할 땐 dropIndexes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본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의 링크입니다. 이상으로 몽고DB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